오늘 장박쥐 왔어요.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오늘은 요 앞으로 이렇게 펴줘야 될 것 같아요. 인센스를 오늘 켜봅시다. 비도 오니까 향을 하나 선택해 볼 수가 없네요. 여기 있는 것밖에. 맥주를 계속 마셔줍니다. 샤워크림 어니언 맛있구나. 이렇게 해서 버려요. 화장실 가고 싶네. 아, 오늘 커피를 한 잔 안 마셨어? 저 이거 산 지 한 7, 8년? 8년 됐나? 근데 이거 선 잡아 당겨서 전원 키는 거 검색해서 이제 처음 알았어요. 아, 소름. 아, 이제 블루투스 잡을 수 있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그래, 리모컨 없이 안 될 리가 없지. 아, 또 물이 끓네. 이게 제가 그 이용하는 음원 서비스. 그래서 음악을 평소에도 여기서 들으면서 자주 골라요. 근데 얘는 음질은 좋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안 썼었어요, 집에서도. Monday is busy town. Tuesday I feel dizzy. Wednesday is so tired. Thursday uninspired. The weekend comes around. 빗소리하고 잘 어울리는 목소리.
방금 게시물 올리고 조금 있었더니 갑자기 확 추워지네요. 이제 난로를 큰 거 틀고 뭐 좀 먹어볼까요? 근데 저 오늘 곱창 먹을 거라 부추랑 사왔는데 이 비를 뚫고 가서 씻어와야 돼요. 귀찮아. 추워. 우와! 이렇게 부서져. 하고 이건 여기 농협에서 사봤어요. 하나로마트 가서. 가스가 없어? 선을 좀 펴줘도 될 것 같아. 집에서 따로 이렇게 불판을 해주봤어요. 오늘은 다른 곳에서 한번 시켜봤어요. 곱창하고 막창. 일단 진 소스들을 여기다 다 부어야 해요. 근데 이거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나요? 완전 좋아. 여기에 고추 조금. 왜냐면 소스에 부추 넣어서 먹어야 되니까 부추는 숨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구이바다로 할걸 그랬나? 구이바다는 불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넓잖아요. 좀 물인가? 원래 여기다 이제 전부쳐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부추를 팬을 집에서도 여기에 전부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제 롯지펜 있잖아요. 8인치짜리. 그거는 목포 집에 두고 왔거든요. 덜어놓고. 부추는 계속해서 리필이요. 여러분도 부추 많이 드세요. 저랑 저희 남편은 은근 또 야채 킬러여가지고 되게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 이제 곱창 다 익었습니다. 어? 재를 담궈서 요 잘 익은 막창부터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근데 젓가락으로 먹었어. 소스에 찍어서 이렇게. 근데 참소스에 너무 많이 부추가 담궈졌네. 부추는 계속 올려야 돼. 뭘 보면서 먹고 싶은데 뭘 보면서 먹지? 맛있다. 때문에 불 켰거든요. 부추는 곱창 너무 작다. 요거 아 뜨거워. 응? 아 그럼 그거야고? 어. 맛있어? 아! 섞이지 않는 높이다. 너무 많이 따랐다. 짠! 곱창하고 부추하고 같이. 버섯.
여기는 곱창을 참소스에 하고 부추 묻혀서 저는 그 곱창 파는 청년들 다음에 또 다시 거기서 버섯꼬치 시원해. 일요일날 남편이랑 한 번 더 올 예정이에요. 그냥 오빠도 캠핑 여기 자리 이동하고는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데리고 와서 또 간식 먹고 그냥 여기서 잠깐 놀다가 갈 거예요. 화목날로 그때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일요일날. 아무튼 얘 씻어와야 될 것 같아요. 배도 꺼트릴게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비 오는 날은 철수하고 이거 피칭하는 거 엄청 힘들잖아요. 비 오니까 냉큼 왔어요. 장박 때 비 오면 얼마나 편해요. 사실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 호사?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지 이거를. 너무 좋아요 지금. 내일 철수 안 해도 되고. 텐트만 잘 말랐는지 이제 일요일날 와서 확인해봐야죠. 행복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먹지 못하였어요. 남편이랑 먹어야 돼. 캠핑 때 준비한 음식들은 남으면 다 그 주말이나 그 주 평일에 남편의 저녁 식사가 됩니다. 여러분, 곱창 냄새 뺀다고 그냥 팬만 돌리고 난로 껐는데 익힘 나요. 근데 막 춥진 않거든요? 바닥에 전기요 깔고 있고 지금 날씨가 지금 영상 3도. 이 정도는 너무 편안한데요? 맨날 영하 막 9도, 막 영하 11도 이러다가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따뜻하게 느껴져요. 오후 10시까지만 비가 오고 멈출 건가 봐요. 아쉽다. 아, 근데 안에 막 곱창 구워 먹고, 그 다음에 팬도 닦고 나서 시즈닝도 좀 하고 그랬더니 여기 막 냄새가. 문 열어놨어요. 물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아까 커뮤니티 올렸던 거 여러분 댓글 보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이렇게 즐겁게 하고 돌아갈게요, 여러분. 여신강님 둘 다 하는 날이거든요.
내일 재방송 스케줄 해서 몰아봐야지. 아, 저 여신강님 로노는 그냥 유쾌하게 볼만하고 재밌는데 여신강님은 주책맞게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차은우. 진짜 주책이긴 주책인데 너무 좋아. 저 잘생긴 사람 안 좋아하는데 정말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르게 너무 좋아요. 은우 학생 아줌마가 많이 지금 뭐야? 아이고 지금 저 창문을 지금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반 이상 저렇게 열어놨어요. 여러분,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살짝만 터치해줘도 바로 불 붙어요. 자, 됐어. 비는 멈췄습니다. 그대로 얼 것 같은데 이 물방울들이. 우유를 안 가져왔네. 어떨 때는 그거지? 여기까지 먹었는데도 꿀 안 나온 적 있지 않아요? 먹어도 먹어도 꿀이 안 나올 때 화나. 여러분은 가계부 쓰세요? 저는 신혼 때 쓰다가 진짜 한 엄청 안 썼지. 최근에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생이 진짜 꾸준하게 가계부를 쓰거든요. 근데 1년치를 이렇게 싹 모아보고 이렇게 내가 카테고리 항목별로 얼마 썼는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의 요즘 목표는 진정한 주부가 되어보자예요. 요즘 좀 그래요. 계속 일을 하면서 지냈으니까 진짜 살림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일도 쉬고 주부를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것도 일이잖아요. 직장이잖아. 제 스타일로 서식을 만들어서 1월 것부터 이제 싹 기입하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최근에 인덕션으로
인덕션 주문했거든요. 아, 치우는 거랑 그런 거 너무 번거롭고. 아무튼 이래저래 많이 생각해가지고 인덕션으로 바꿨어요. 아직 배송은 안 왔어요. 요즘 좀 주부 생활 놀이에 재미가 붙었어요. 요리도 재미가 붙었고, 재밌어요. 하면서부터 아, 주부님들 진짜 대단하다 그 생각 많이 해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것도 자기 관리야. 진짜 쉽지 않아. 열심히 해볼게요. 저 멀리서 강아지도 저한테 힘을 내라고 합니다. 아침에 가계부 정리하고 또 일기도 쓰고 전 거의 아이패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계부야 컴퓨터하고 아이패드하고 핸드폰 이제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쓰는데 뭐 일기나 이런 것들, 그림이나 이런 것들 다 아이패드로. 애플에는 엑셀 말고 넘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엑셀이랑 거의 똑같은 건데 이제 그걸로 해서 가계부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그리고 굿노트라고 아이패드 쓰면은 거의 대부분 쓰는 또 이거 일기 쓰고 뭐 다이어리 쓰고 하는 그 어플 있거든요. 그걸로 또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아직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서식을 맞췄긴 한데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다 이제 글도 일기도 쓰고. 일기는 아니에요 이번 건. 요즘에는 이제 요리하고 좀 그런 거에 재미 붙여가지고 일주일치 이렇게 식단표 작성해가지고 장도 보고 집에 있는 재료들도 체크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똘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먹은 것도 기록하고. 저는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도 저의 기록이잖아요. 어제 쓴 금액도 한번 써봅시다. 어제 제가 모니터 받침대 샀어요. 할인 받아가지고 금액이 핸드폰 이제 다 주고. 순두부에서 물이 나오니까 물을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차고 여기까지 다 들어갔어. 순두부. 라면. 순두부를 넣어줘. 이야.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라면 너무 제 스타일이야.
사실 그냥 라면 맛인데 수도 따로 보면 진짜 맛있어. 집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저는 정리 다 하고 나왔어요. 난로 꺾고 전기 차단기 내리고 이렇게 휘두르겠어요. 이번 캠핑 잘 즐기다 갑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